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옥천면 신봉리 마을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남동향으로 평탄한 마을길 초입 코너에 자리한 현재 경작 중인 답을 소개해드릴게요. 코너에 위치해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며 오폐수 직관 지역으로 근생건축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현재 그 토지 옆쪽으로 도로 정비 계획이 진행 중이고 공사 중으로 아스팔트 포장으로 깔끔하게 도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토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 말씀드릴게요. 소재지는 옥천면 신봉리, 대지 면적은 알땅으로 302평, 지목은 답이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카페나 식당, 전원주택지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토지이고요. 남향이나 남동향으로 건축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깨가 경작 중입니다. 여기가 약 7평 정도 소유자의 토지라고 해요. 보건소, 경찰서, 면사무소 등이 인근 위치에 생활권 편리하게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중미산 휴양림과 하나리조트가 있고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등이 인근 위치한 자연환경 좋은 전원주택지입니다. 두물머리, 산하사 계곡, 식물원, 수목원, 옥천리 냉면마을 등 웰빙 생활의 최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사면으로 산세 좋은 곳에 위치하여 있고요. 평탄지지만 토지에서 바라보는 유명산 조망이 멋들어지게 보입니다. 교통정보로는 옥천면 생활권 차량으로 7분 소요, 아신역 6.3km, 아신IC 6.3km, 37번 지방도로 900m, 버스 정류장 300m로 도보 가능합니다. 양평역 자동차로 15분, 2차선 도로에서 약 300m 거리로 접근성 우수하죠. 본 토지는 도로 높이와 같은 평탄 지형으로 현재 밭으로 사용 중이고 군유지 도로를 접한 알단 면적의 토지입니다. 본 필지 앞으로 신복촌이 흐르고 있고 주변으로 유명 맛집과 펜션, 전원주택들이 산재합니다. 자, 매력있는 토지이죠. 식당이나 카페, 상가를 구상하시는 분, 그리고 전원주택까지 다양하게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매매가는 4억 8,320이고요. 저희 전원뉴스 부동산은 방금 소개해드린 토지와 함께 다양한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매물을 적극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